게다가 공항면세점까지 고급 포장이 되어 기념품으로도 많이 사갈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인들이 먼 곳을 갈 때 꼭 챙겨가는 필수 아이템이죠. 그런데 이 와플은요, 먹는 방식이 독특하다고 하네요. 오, 이런 식으로. 아, 되게 특이하네요. 먹고 그냥 뚝,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 뚜껑 덮어놓은 줄 알겠어요. 그러니까 이건 과자부터 먹고 싶게 생겼네요. 이렇게 해놨다가 뒤집었다가 이 증기를 이용해가지고 약간 좀, 아, 그래, 말랑말랑해지네. 완전 달라 이거랑. 이게 좀 촉촉해졌어. 이건 딱딱해. 그러니까 이게 다르네. 이건 진짜 맛있겠다. 네네. 알겠습니다. 이것도 몇 번 봐요? 이거 그냥 이거 두 잔이잖아요. 이거 두 잔 그냥 혼자 그러니까, 다 마시는 거예요? 네, 두 잔 주시오. 뭐 이런 맨 오른쪽! 가져 갈까? 네. 제가 이겁니다. 제가 이겁니다. 아, 아 네. 받으면서 봤어. 네. 하나, 셋. 아, 전 CCD가요. 아, 드디어 먹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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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맛있어 보였는데, 이거. 네. 아 이게 진짜 이게 흐물흐물해지네. 이게 와 지금 보면 이게 이렇게 딱딱한 이제 뭐 그냥 과자예요. 와플인데 그 커피 수증기에 이제 그 잘 스며들었더니 이렇게 많이 말랑말랑해지고 이거를 이제 제 입속에 넣을 거예요. 신기하다. 오 가운데 왜요? 뭐가 있어요. 저도 몰랐는데. 보세요. 다 보세요. 아니 만지지 말고 보시라고요. 아니 저 안 먹을 거예요. 아니 제가 한 번 보세요. 내가 좀 보고 싶어가지고. 아니 아저씨. 아니 방송합시다. 예 보세요. 뒤에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여기 보면 이렇게 돼요. 침같이. 아니 침 아니에요. 아니 이거 침 아니에요. 이거 맛있어요. 맛있어요? 무슨 커피랑 같이 먹어봐요. 네. 커피랑 좀 잘 어울리나요? 형. 아, 되게 잘 어울려요. 아, 좀 궁금한 게 그냥 이거 원래 거? 원래 것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먹어. 이것도 먹어도 되는 거죠? 네. 자, 이거는 또 아, 이건 또 이게 되게 질기네요. 이거. 네. 아, 이런 개미 많이 생겨요. 오케이. 표정이 나오네. 이게. 아, 근데 이게 진기가 먹기 편하게 해줬어요. 이게 진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.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. 너무 오래 올려놓으면 찻잔 속으로 와르르 무너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